쭉 한번 돌려봐. 네, 안녕하세요. 옥탑방호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평택에 사시는 만수르님 댁에 왔거든요. 근데 오자마자 지금 뭘 하고 계시는데. 지금? 네. 지금 한 4개월 만에 지금 흙 깔아주고 있어요, 지금. 나 지금. 거의 뻘인데요, 여기? PC나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옥탑방호기 치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거든요. 클릭하시면은 사이트가 연결이 돼요. 육지거북 용품 100가지가 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구매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흙 깔아주고 흙을 한번 뒤집는 거죠. 뒤집고 와 이제 버섯도 끼고 확인해서 알이 있나 확인을 하시는 건데 와 큰일 났다 내 좀 화내가지고 야 뭐하세요? 뭐하세요?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파주는 게 좋죠. 1년보다는 거의 한 6개월 될 것 같긴 한데. 여름에 한 번, 겨울에 한 번. 네. 지금 여기는. 지금 저희 둘은 일 도와드리러 왔는데 촬영하고 있어요. 아, 예. 되게 편하고 좋아요. 네. 오늘 그 별빛 파충류 사장님도 오셨는데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는 이렇게 파도 되는데. 아, 저긴 어떻게 파지? 큰일 났네. 저희 대표님 어차피 살 빼셔야 돼서 저희가 좀 구경 좀 하다가 좀 도와드릴게요. 네.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아요. 여기는 스리랑카랑 맞아. 뭐가 있죠? 스리랑카. 어 진짜 커요. 제가 스리랑카인데 네. 별로 커요. 저희 일하라고 자꾸 뭐 날라오는데 무시하시면 돼요. 날라오는 스리랑카가 네. 와 진짜 크네요. 그리고 이게 스리랑카 수컷이거든요. 암컷이랑 체구 차이 보시면 성체인데 아 엄청나게 차이가 네. 나네요. 그래도 얘는 크고 우람한 게 달려있어요, 이렇게. 남자라고 딱 주장하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 애들이죠. 네. 네, 저기도 인도 애들 있고. 뒤에 거친 숨소리는 저희 대표님께서 삽질하고 있습니다. 아! 괜찮아요. 네, 저기 방사도 있는데. 여기 방사. 네. 방사 한 마리가 더 늘었네요. 암컷 추정이라고 데려왔습니다. 암컷 추정.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다 수컷. 수컷 확정! 수컷 확정이요? 저희 와. 대표님이 남자를 좋아해주세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수컷 확정. 여기 암컷이 뭘까요? 유아이 같은데 얘요? 네 모르겠어. 수컷 얘네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머리를 만져주실 때 야 범아 이렇게 큰 애들 많이 없죠 한국에. 없죠. 쟤는 진짜 큰데요? 자 참고로 나한테 전화하는데 내 범아 팔아라고 전화하지를 마세요. 아 저한테 전화주시면 제가 훔쳐다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범아를 이제 범아 팔아라고 나한테 개인톡으로 오는데 좀 보내지 마세요. 나 팔 네. 거니까. 범아가 지금 네 마리? 네 마리. 다섯 마리 있네요. 다섯 마리. 다섯 마리. 네 다섯 마리인데 암컷 세 마리 수컷 두 마리죠. 이렇게 하다가 알 깨먹으신 네. 적 있으시죠? 아니 여기는 범아 쪽이라서 맛 좀 하고 있는 거야. 네. 범아는 아직 알을 안 먹으니까.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예, 와보시면은 오네이트 아이들이 아, 너무 예쁘네요. 너무 크고 진짜 커요. 여기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큰데 여기는 칼리코 아이들이고 이 아이도 칼리코예요. 앙코 두 마리, 수컷 한 마리 이렇게 있고요. 뭐 오스카도 있고 굉장히 많네요. 그리고 밑에 또 오네이트 아이가 한 마리, 두 마리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합질하러 갈게요. 네. 이쪽에는 와 등갑이 너무 예쁘네요. 등갑이 예쁜 오네이트 아이들이 있네요, 두 마리. 아, 지금 바닥 파다가 알이 나왔는데, 아. 다행이다, 주인이 깼어요, 제가 안 깼어요. 알이 깨졌어요. 와, 알이 많이 깨졌는데, 이거? 우와. 스리랑카다. 알 크다. 와, 스리랑카 알인데, 스리랑카다. 보여주겠어요? 아. 스리랑카입니다. 크다. 스리랑카 알인데. 여기 스리랑카냐, 나 뒀군, 여기. 아, 진짜 크네. 네. 맞지?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알 깨졌는데. 지금 대충 한 100만 원 이상 달리신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거 지금 알이 놓은 지 좀 됐어. 이거 무정란. 알이 무정란 같아요. 무정란이요. 왜냐면 핏줄이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. 핏줄도 안 보이고 알이 약간 노른자가 그대로 이제 약간 부풀었다고 해야 되나? 썩었어. 네. 오래돼서 썩은 것 같아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여기 처음 삽질하신 거고 제가 여기 삽질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확실히 알이 크네. 네, 맞아. 안에 상했어. 냄새 나죠? 냄새 나네. 어우씨. 썩었네, 나. 아니야, 너무 신선해. 냄새 하나도 안 나. 너무 신선한데? 그래요. 근데 스리랑카 알은 맞아, 이거. 확실히 커. 그죠. 바닥을 파다가 알을 지금 다섯 개 발견했는데,
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상태를 봐서는 상태 굉장히 좋은 걸 봐서는 유정란일 확률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. 지금 알이 6개 났는데 하나는 이 거북이가 이 나타가 깬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머지 다섯 알은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알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안에 한번 검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